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에서도 특히 장호원읍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복숭아 산지인데요. 마을 곳곳에 자리 잡은 과수원에선 복숭아가 나무마다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신선히 먹는 과일이라고도 불리는 복숭아는 여름에 많이 나지만 이천 지역에서는 여름 초입인 6월부터 시작해 가을이 무르익는 10월까지 계속해서 복숭아가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늦게 따는 장호원 황도는 이 지역에서 최초로 재배한 품종으로 그 맛과 향이 각별해 더욱 유명합니다. 이천 지역이 분지형이고요. 그리고 또 토질이 마사토고, 그리고 일조량이 좋고, 그래서 과일이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사실 복숭아는 재배가 까다로운 과일로 손꼽힙니다. 과육이 무른 탓에 자칫하면 상처가 나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날씨 때문에 마음고생이 특히 심했답니다. 비가 와갖고 폭우가 저 많이 오면은 수분을 빨아먹으니까 낙하가 심해진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안해서 자꾸 나옵니다. 저 밭으로. 아기를 다루듯 조심조심 온갖 정성을 쏟았는데 수확을 앞두고 연이어 찾아온 태풍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 우리 집사람은 아주 이것만 보면은 아주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여름 내 뜨거운 때 고생을 해가지고서 이걸 과일 하나 만들려고 그냥 봉지 적과해 봉지 싸 뭐 소독해 이거 다 해서 해놨는데 이런 일 속이 안 상하겠어요? 속이 상하죠. 흠집이 나서 내다 팔 수는 없지만 그 맛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게. 자연 앞에 어쩔 수 없는 것이 농사일.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만족해야겠죠. 보기만 해도 단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이 달콤한 복숭아 향기 속에 올해도 가을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어느새 수확을 마친 논들이 제법 눈에 띄는데요. 벼는 쌀 말고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울창한 숲길이 고즈넉한 분위기로 맞아주는 한 마을.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예. 아니, 그 집단은 어디다 쓰시려고? 아, 여러 가지 맹기지요. 아, 그래요? 아, 이걸로 뭘 만들어요? 네. 별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기 돼지가 여러 마리가 있네. 아니,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아까 키운다고 어딘지. 진짜 잘 만드셨네. 지프로 이거 뭐 멍석이나 짜고 그런 줄 알았더니. 돼지와 같은 동물은 물론 비행기까지 지플로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동안 대회에 나가 상도 여러 번 받을 정도로 인정받은 솜씨라고 하는데요. 어떤 예술 작품 못지않게 세밀하고 생동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쌀을 얻을 수 있는 벼를 하늘이 내린 보물로 생각했다고 하죠. 나달을 털어낸 볏짚도 쓸모가 참 많았습니다. 이게 짚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참 많네요.